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타도 삼성, TSMC, 소니 동맹, 일본 내 파운드리 공장 건설, 일본 내 재검토 분위기도 조성됐다라는 내용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SMC가 일본 소니 반도체 자회사인 소니 반도체 솔루션과 일본의 구마모토의 생산 라인을 건설합니다. 다시 말하면 파운드리 라인을 다시 건설한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TSMC는 미국에 이어서 일본에서도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이번 공장 건립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타도 삼성, TSMC, 소니 동맹, 일본 내 파운드리 공장 건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와 소니 반도체 솔루션은 이번 생산 라인을 건설하기 위해서 합작사인 JASM을 설립을 했습니다. JASM 같은 경우는 TSMC가 70억 달러, 하나로 약 8조 2,670억 원, 그리고 소니가 5억 달러, 약 5,905억 원을 출자해서 공동으로 세워진 기업이죠. 소니는 JASM의 지분 20%를 가집니다. 그래서 TSMC의 일본 자회사의 지분을 20%를 지금 소니가 갖는다. 그래서 소니가 여기에 지분력의 행사를 해서 소니의 제품을 더 많이 생산을 하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즉, TSMC의 자회사가 세워지지만 여기에 지분의 20%를 소니가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니와 TSMC가 손잡고 일본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것은 다름 아닌 삼성 타도를 위해서이죠. 두 회사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TSMC는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을 견제를 해야 되고, 소니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를 견제해야 되는, 두 회사 다 모두 다 삼성을 견제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것이죠. 지금 TSMC와 소니 양사는 구마모토의 생산 라인을 건설하면서 약 8천억 엔, 한국 돈으로 약 8조 2,598억 원을 투자해서 일본 정부가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4천억 엔, 약 4조 1,299억 원가량을 일본 정부가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생산 라인은 2022년에 착공해서 202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공장에서는 12인치 웨이퍼가 월 4만 5천 장 생산이 되며 22나노에서 28나노 공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여기가 선단 공정, 다시 말하면 10나노 이하 공정이 아닌 22나노에서 28나노. 그 말하자면 지금 그 일반 라인을 깔한다라는 것이죠. 처음 TSMC가 일본에 진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미국과 같은 선단 공정을 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추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TSMC는 선단 공정보다는 좀더 기본이 되는 성숙 공정 반도체를 일본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22에서 28나노 공정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그것은 대부분 기초적인 반도체를 생산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PMIC나 전력 반도체와 같은 PMIC, 그리고 DDI, 그리고 이미지 센서 같은 것이 이런 곳에서 생산이 되고, 자동차용 반도체도 여기서 생산이 됩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현재 선단 공정보다는 구형 반도체 위주로 수급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지금 22나노에서 28나노 사이에 공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기 때문이죠. 일본에서 파운드리 업체는 르네사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르네사스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문 반도체로의 이름으로 지금 올리고 있죠. 2008년 당시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으로는 르네사스가 휴대전화, 자동차용 반도체 제조사 중 가장 큰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때 당시에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리고 그때 많은 비가 몰아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세가 기울게 되었고, 그때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지진으로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세가 기울게 되면서 2012년 일본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자동차용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변하게 됐죠. 이러한 이유로 지금 르네서스가 이렇게 망가져버리고 되니까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업에 생산을 맡겨야 되는 입장이죠. 르네서스조차도 지금 TSMC에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소니도 일본 내 자체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직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TSMC에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TSMC가 일본에 22나노에서 28나노 공장을 짓는 것은 이러한 소니와 르네사스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작년인 2020년부터 시작되었던 파운드리 공급 부족 사태. 이 파운드리 공급 부족 사태가 거의 대부분 8인치 웨이퍼 팹에서 만들어지는 지금 DDI나 PMIC나 아니면 전력 반도체 같은 이러한 부분에서, 그리고 삼성전자마저도 이미지 센서 자체를 UMC에 맡겨야 될 정도로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일본 내에 파운드리 생산 라인의 내재화를 아주 극심하게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르네사스와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공급 부족 사태 이후 다시 공장을 가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한 3개월 동안 셧다운이 되면서 TSMC의 도움이 절실해진 상황이죠. 일부 라인만 이렇게 그 불에 타서 그을려서 이렇게 상황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타격이 굉장히 심해서 현대 자동차가 이 타격을 제대로 받게 됩니다. 결국 일본은 감가상각을 감안해서라도 TSMC의 일본 생산 라인을 유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TSMC 입장에서도 소니를 지렛대로 해서 일본에 진출, 그리고 일본 내 팹립스 고객사를 확보하겠다라는 포부입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는 팹립스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전에 일본 반도체는 되게 유명했거든요. DRAM, 그리고 NAND 플래시, 파운드리까지. 정말 세계 10대 반도체 업체 중에 6, 7개가 일본에 있을 만큼 대단히 호황이 있었는데,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일본의 반도체가 폭삭 망해버립니다. 폭삭 망한 다음에 일본이 그 공장으로서는 지금 설 수가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지게 되죠. 엘피다 반도체와 같은 경우도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이 되죠. 그리고 도시바 메모리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름까지 박힐 정도로 지금 현재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특별히 파운드리 분야도 지금 4개 회사가 서로 분사시켜서 이 파운드리 분야를 합쳐서 만든 것이 르네사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르네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르네사스의 존재감은 미미하다고 보죠. 또한 많은 일본의 팹립 기업들도 접근성이 좋은 TSMC의 위탁 생산을 맡기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번 TSMC의 일본 내 공장 설립의 가장 큰 우구는 소니와 르네사스입니다. 소니도 이미지 센서 공장이 일본 내에 있지만, 특별히 로직 반도체, 그래서 많은 양의 이미지 센서를 TSMC에 주문해놓고 있는 입장이죠. 또한 많은 일본의 팹립스 기업들도 지금 접근성이 좋은 TSMC의 위탁 생산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미즈오 증권 한 관계자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소니의 경쟁자인 한국의 삼성도 로직 반도체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소니가 TSMC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의기가 크다라고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매체들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아예 대놓고 이야기했는데 소니가 TSMC와 손을 잡는 배경, 그것은 삼성이 두렵기 때문이다라고까지 꼽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 시장의 절대적인 1위가 지금 소니인데, 이 소니를 지금 소니의 추격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껏 소니는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절대 강자, 절대 1위라는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삼성이 그 격차를 너무나도 크게 줄이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기술력에 대해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소니를 뛰어넘었다 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고, 소니의 마지막 보루였던 TOF, Time of Flight까지 지금 삼성전자가 그 분야까지 점령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소니 입장으로서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죠. 더욱이
투자 여력 부분에 대해서 소니가 삼성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소니가 삼성에게 이 투자 여력에 말하자면 지금 현재 자금 자체가 소니 자체가 원래는 소니가 더큰 회사였거든요. 삼성보다 더큰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돼서 지금 소니가 삼성에게 크게 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TSMC를 우군으로 삼아서 이제 공장도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려워져서 TSMC를 우군으로 끌어들인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화성 공장, 그 오래된 D램 공장에 대해서 이미지 센서 공장으로 변환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SK 하이닉스도 지금 이미지 센서 공장으로 변환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의 캐파 자체가 지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니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급한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일본의 경제 매체들도 소니 그룹의 전체 영업 흐름이 지금 최근 5년간 삼성전자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가혹하게 지금 말하고 있죠. 니케이는 이와 관련해서 일본과 대만의 협력을 통해서 맹추격하는 삼성전자에 대항을 하고 스마트폰용에 이어 성장하는 차량용 센서로의 점유율 획득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가 대세를 이루었어요. 이제는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이제 차량용 이미지 센서의 시장이 이제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차량용 이미지 센서의 시장으로 이 점유율 획득을 더 크게 하겠다라는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지금 하나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 올려드리는데, 영업 현금 흐름의 큰 차이라고 해서 지금 하나는 소니그룹, 하나는 한국의 삼성전자. 지금 그래프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그래프가 훨씬 더 높은 그래프로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지금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일본 내에서도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지원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지 우리가 감감무소식이다. 일본이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퍼주기식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죠. 특별히 WTO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급한 마음에 TSMC의 자금을 퍼붓고 있습니다. 아사히는 이번 일본의 보조금 아까 4천억엔이라고 얘기가 나왔죠. 이런 일본의 보조가 이번 보조금 한 번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이후에 보조금에 상응하는 법인세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끌어내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오픈을 하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으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 만약 달성되지 않는다면 일단 정책을 중단을 시키고 그리고 다시 이것을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검토를 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반도체 산업의 재부흥이라는 목표에도 물음표가 붙었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번에 TSMC에서 짓는 공장이 22나노, 28나노 이 정도 선단 공정이 아닌 성숙 단계의 공정이 예상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세계에서 10년 정도 전 세대 제품을 생산한다고 쓴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현재 자동차용 반도체만 하더라도 일단 인포테인먼트 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가 지금 5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22나노에서 28나노 정도 이 수준을 가지고는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수준을 가지고는 더욱더 뛰어난 반도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반도체 산업의 재부흥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소니와 르네사스를 위해서 이렇게 마쳤는데 미래를 봐서라도 선단 공정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언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번에 일본의 지원이 WHO의 규범에도 어긋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WHO는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금을 금지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일본은 미국과 함께 중국의 보조금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비판해 왔죠.
그런데 이번 TSMC에 대한 보조금으로 일본이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자유무역의 기수, 이 슬로건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표방했다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2019년도에 중국의 보조금에 관해서 정부의 지원이 마중물이 되어서 민간으로부터 투자 자금을 초자조달을 집중시키고 특정 산업에 대량의 자금이 흘러들어가 결과적으로 과잉 생산을 부른다며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디스플레이 업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디스플레이 업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BOE가 디스플레이 업계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예, 가격이 많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비판한 적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기금을 창설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TSMC가 이 1호 수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투자액의 절반 정도를 보조금으로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8천억 엔에서 4천억 엔 정도를 보조금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온 게이자 신문은 지금 반도체가 공급 과잉이 돼서 국제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게 되면 TSMC에 대한 지원이 나쁜 보조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최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디스플레이 업계의 문제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거죠. 디스플레이 업계도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계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서 디스플레이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지면서 디스플레이 가격에 왜곡을 시켜버렸죠. 물론 다시 지금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은 안정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지금 LCD 디스플레이가 이제 미니 LED로 이제 대세로 이제 굳어져 가고 있다. 이것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OLED와 같은 경우는 투자도 아직까지 여전히 해야 되지만 LCD와 같은 경우는 성숙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니 LED의 투자가 오히려 더 낫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면 이번에 투자를 통해서 TSMC가 가격을 낮추게 되고 가격을 낮추게 되면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반도체의 가격 전체가 흔들릴 가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 가격까지 하락하게 하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나쁜 보조금이 될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TSMC와 같은 경우는 지금 대만에 공장이 있고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 이제 일본에 공장을 세우게 되면 이것에 대한 밸런스를 분명히 맞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삼성전자를 타도를 하기 위해서 TSMC, 소니가 같이 뭉쳤습니다. TSMC 입장으로서는 지금 3나노 공정에 대해서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는 삼성전자, 특별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3나노 공정에 대해서 TSMC보다 3개월에서 6개월 빨리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입장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3나노에서는 선두권을 놓쳐버렸어요. 성기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다급해진 TSMC와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에서의 선단 공정이 아닌 성숙 공정에 대해서 힘을 집중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지금 삼성전자가 되게 약점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 늘릴 때 지금 DRAM 공정의 그 후발, 말하자면 26나노나 18나노 정도에 되는 D램 공정이 지금 있는데, 이 공정에 대해서 이제 전환을 시킨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DDR3를 만드는 그 D램 공장 자체를 완전히 이제는 폐쇄를 시키고, 그것을 다시 파운드리화 된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일본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것인지 아직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것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이것을 인식시킨 다음에 만약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